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 맛집 베스트 4곳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찾아갈 곳은 덕유산 IC 근처인 천마루 중식당입니다. 착한 가격 모범식당으로 생생정보통과 같은 공중파에도 출연해 상당히 유명한 중식당입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해물갈비짬뽕은 평일 150, 주말 300인분 한정 판매하니 일찍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통한 고기 탕수육은 머르소스로 적당히 새콤했어요. 해물갈비짬뽕에는 낙지 한 마리와 홍합 가득, 그리고 크나큰 LA 갈비 한 덩이가 들어있습니다. 쟁반 짜장에도 다양한 해산물이 가득하며 강하지 않은 삼삼한 소스 맛이 너무 좋았어요. 탕수육은 필히 주문하셔야 합니다. 꼭이요. LA 갈비는 정말 부드럽고 고기 잡내 하나 안 났어요. 홍합 정말 가득 들어있어 홍합탕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예요. 짜장면에는 시금치도 들어있어 정말 건강한 맛입니다. 불향과 감칠맛 가득한 짬뽕은 텀블러에 담아가고 싶을 정도예요. 숟가락으로 가득 퍼먹고 싶은 맛. 해물갈비짬뽕은 꼭 시켜드세요. 오랜만에 중식당에서 점심 한 끼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점심 맛있게 먹고 무주에서 하플 카페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카페 정원 산책. 덕유산 I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마치 유럽 어느 정원에 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카페 입구도 돌다리로 되어 있어 동화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다양하진 않지만 부족하지 않은 베이커리류와 착한 가격은 아니지만 다양한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겨울철이라 아쉽게도 꽃들이 없었지만 꽃들 막바라는 날씨 좋은 봄에 오면 풍경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본관 실내 자체는 그리 넓지는 않지만 야외 방향으로 큰 통유리로 되어 있어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탁 트인 시야에 눈이 맑아지는 느낌. 앉아서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어도 힐링됩니다. 정원 산책이라는 카페 상호에 걸맞게 야외에도 상당히 많은 테이블들이 있었어요. 뷰 좋은 곳은 당연히 선착순이겠죠. 선선한 날씨인 봄, 가을에는 더욱 인기 많을 곳입니다. 테이블들이 거의 그늘이 있어 햇빛 걱정은 없어요. 정원 아래에도 탁 트인 시야의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카페에 들려 음료 주문 후 정원은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카페로 올라가는 길도 미로찾기 같이 되어 있어 아이들도 재미를 가지고 한참을 뛰어놀 수 있어요. 바깥 풍경이 제일 잘 보이는 이곳은 정원 산책의 포토존으로 앉아서 음료를 드시는 것은 불가능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포토존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화덕 난로가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아름다운 풍경이 더해지니 더욱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많지 않은 테이블이지만 야외 테이블도 있어 걱정 없습니다. 쿠키와 음료 주문해서 즐기고 계시는 아드님. 제일 행복해하는 시간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풍경은 정말 보고 또 봐도 신비롭네요. 몇 번을 쳐다봤는지 모를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날마다 시간 따라 준비되는 구성이 달라집니다. 아담한 규모이지만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본관 우측으로는 따뜻한 기운이 맴도는 온실이 있었습니다. 마치 동화 속에라도 들어온 것처럼 다양한 식물들이 있었고 일자로 쌓인 테이블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으며 감성적인 공간으로 풀냄새 가득했던 이곳. 그렇게 힐링을 마치고 숙소로 이동해봅니다.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무주리조트 근처에 위치한 한마음 콘도입니다. 정말 맛있었던 버섯전과 고추전으로 입가심하고 저녁으로 미리 예약해둔 무주농원에 방문했습니다. 입구에는 수많은 나무 장작들이 이목을 끄네요. 무주리조트에 매번 오면서 한번 가보자 했는데 드디어 기회가 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크나큰 가마솥 16개가 준비되어 있고 가마솥 솥뚜껑에 지글지글 끓고 있는 탁볶음탕을 볼 수 있었어요. 가득 쌓여있는 참나물을 주기적으로 넣어주어 화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맛을 더욱 이끌어내줍니다. 조리가 다 된 크나큰 솥뚜껑은 집게로 집어 카트로 이동하여 손님에게 제공되고 있었어요. 가마솥 솥뚜껑 크기가 짐작이 되시나요? 탁볶음탕 단일 메뉴이며 가격은 78,000원입니다. 주문 후 자리 배정되고 밑반찬이 준비되어집니다. 새콤함이 좋았던 묵사발과 갖가지 반찬들이 준비되어 맛은 훌륭했으나 조금 더 시원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김치전은 셀프 공간이 있어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반죽물이 묽어 뒤집기가 힘들었던 김치전. 탄 것 같지만 타지 않은 김치전. 생각 외로 감칠맛 나는 김치 맛에 자꾸만 손이 갑니다. 저는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죠. 드디어 주문한 저희 닭볶음탕이 나왔습니다. 크기에서부터 벌써 압도당하는 중입니다. 포토타임을 위해 직원분께서 잠깐 기다려주셨다가 먹기 편한 그릇으로 옮겨 담아주십니다. 종이컵과 비교해보시면 접시 크기가 대충 감이 오시죠? 아무리 토종닭이라고 하지만 닭다리가 족발만 합니다. 김치전은 만들수록 실력이 느는 것 같네요. 이 맛있는 양념에 볶음밥이 빠질 수 없겠죠? 손쉽게 하트 모양으로 볶음밥을 만들어주시고 금상첨화인 고소한 치즈까지 올려 5분간 기다려줍니다. 5분 못 참고 3분 만에 뒤집는 중. 그렇게 먹고도 볶음밥은 또 들어가네요.
살짝 간이 아쉽다면 양념에 비벼 드셔도 좋습니다. 시그니처인 청포도 막걸리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청포도향 가득하며 알코올 맛은 거의 없는 샤베트 맛이었어요. 정말 기분 좋게 함께하고 갑니다. 재방문이사 만프로입니다. 다음날 점심에 송어회를 먹기 위해 덕유산 송어회 방문했어요. 우주리조트에서 차량으로 대략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송어는 평창에서 공급해 오시며 주문 즉시 손질해 주십니다. 입구에서부터 크나큰 신선한 송어가 반겨주네요. 우죽은 덕유산 송어 대표 맛집으로 사료를 주지 않아 사계절 내내 싱싱한 맛을 볼 수 있다고 송어의 인기준 1kg 주문하면 되며 가격은 4만원입니다. 맛있는 송어는 단백질과 비타민 A와 B가 상당히 많습니다. 잔반 소량화를 위해 소량으로 준비되며 리필 가능. 다양한 매체에 방영되어 우주 맛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백종원님께서도 방문하셔서 맛있다고 하시니 맛집 맞겠죠. 단순 가지수 채우는 게 아닌 정갈한 밑반찬부터 나옵니다. 중독적인 과일 샐러드 정말 오랜만에 먹어봤어요. 송어회를 처음 먹어보는데 신기했던 게 양배추와 김가루, 콩가루, 참기름 넣고 비비면서 기호에 맞게 초고추장까지 넣어 비벼 곁들여 먹는 거예요. 차가운 옥돌이에 영롱한 주홍빛깔의 송어회가 등장합니다. 방금까지 팔딱팔딱 헤엄치던 녀석들인지 윤기 가득했어요. 양배추의 아삭함과 콩고물의 고소함 조합이 최고입니다. 한 점으로는 아쉬워서 본격적으로 두 점씩 먹어봅니다. 아드님에겐 아직 어려운 송어회. 하지만 김돌이라 밥에 김비벼 맛있게 먹네요. 아이들 먹이기 위해 추가로 주문한 송어 튀김. 아이스크림 튀김 마냥 송어가 녹아내립니다. 1. 송어튀김 꼭 주문. 2. 과일 샐러드 꼭 리필. 4. 송어회는 한 번에 두 점씩. 이렇게 맛있는 송어회는 무조건 쌈을 싸먹어야죠. 매력적인 양배추 샐러드 곁들어 한입 먹어봅니다. 칼칼한 매운탕까지 정말 인상 깊은 송어회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돈내산 모주 맛집과 카페 베스트 네 곳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